철. 철? 나야? 철? 나야? 서장훈. 어? 진짜 둘 다 철이네. 철. 그대는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주인공처럼 나의 마음을 빼앗아버렸네. 내가 멋진 금발을 휘날릴 때 나의 심장은 파도처럼 출렁인다네. 철. 그대가 미친 듯한 애드립을 날릴 때 난 그대의 뇌 속으로 들어가 마음껏 헤엄치고 싶다네. 우리의 끈끈한 우정,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 잊지 말고 영원히 함께 걸어가자.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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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이거는 내 마지막인 거야? 그러면 나는 자기 괜찮은데? 난 핑크를 좋아. 야, 너 이렇게 마음 신경 쓰지 말라고. 아, 난 근데 핑크도 좋아. 너 어떻게 우리 없는데 남자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어? 사람들이 왔어. 나 너네 기다리고 있었어. 격 떨어지게. 야, 오빠 저게 뭐야? 나 명품관에서 색 하나 샀잖아. 너 명품 야, 좋아해? 나. 오빠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. 아니야, 괜찮아. 그 사람 돈 많아. 돈 많이 벌어. 나 낮에 후수업이 아르바이트 하거든. 그 친구 예쁘지? 어, 나 얘 되게 마음에 들어. 와, 얘는 진짜 보기랑 좋아. 여보? 하지마! 짜증나. 나 쟤 질투나, 호동이 질투나. 쟤 완전 내 스타일이야, 쟤. 나! 정답! 아, 슬픈 얘기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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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! 어. 집에! 집에 부동산 왔어! 집에 부동산 와가지고 부동산 내가 지금 뭐 미인을 추구하고 이런 건 다 사치야.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더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. 김동당! 예! 사랑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. 좋아한다고까지만 얘기했지. 술 먹고 나한테 뽀뽀하고. 어? 어? 사람 아니네. 나빴어. 나빴어. 뽀뽀. 근데 정신이 없어. 지금 선택해. 준이야 나야. 준이지. 와. 미쳤어. 이 귀걸이 도련님이 사준 거잖아요. 어? 나 이거 왜 시킨 거야? 나 이거. 나 이거 왜 준 거야? 오늘 어째 배역이 나비 모양 귀걸이 나는 나비처럼 날아가지 말라고 나한테 선물해줬잖아요. 네가 왜 이렇게 그렇게 되냐. 왜 꼭 서서 뽀뽀를 해야 되는데. 앉아서 하면 되잖아. 앉아서 하면. 그럼 형은 네. 어떻게 이렇게 뽀뽀했어 항상? 이렇게 하면 되지. 이렇게 있다가. 근데 진짜 뽀뽀 못할 것 같아. 근데 진짜 뽀뽀 못할 것 같아. 아니 형 이 형 첫 키스 안 해봤을 수도 있어. 왜냐면 내가 좀 못해봤을 수도 있어. 아 그래? 그렇게 오늘 와 깜짝이야. 와 눈을 감으라고. 아보야 아보. 눈을 감으란 말이야. 야 아보야 동물어. 아보래. 지도를 해야죠 태아 씨.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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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나 이 목소리. 어 이 목소리 알 것 같아. 왔어 이미? 선배님. 그래 너무 붙지 말고. 선배님 아까 키스씬 정말 죽여줬어요. 어쨌든 저 18세 남성분한테 굉장히 뭐 감사한데요. 저는 그럴 수가 없어. 그럴 수가 없고요. 저는 너 가끔 희철이하고 이렇게 아니, 너 희철이 좋아 그러잖아. 술만 먹으면 나한테 막 뽀뽀하고 막 키스하려고 그러잖아. 희철이 우리 워낙 친하고 같이 한 거예요. 같이 혼자 한 것도 아니야. 희철이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냐. 혼자 한 것도 아니야. 형 내가 혼자 한 거야. 내가 혼자 했냐고. 그래. 아니 근데 왜 술 먹고 희철이하고 뽀뽀하냐고. 취했대니까요. 아니 그게 더 이상해. 뭘까. 아니 혼자 하도 같이 하도. 그게 아니라 야 뭐 취해가지고 와 희철아 이러다가 같이 그냥 한 거예요. 에이. 왼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건물 도시의 생활입니다. 저는 어떻게 도시에만 있습니까? 또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. 키가 큰 남자가 하나가 있죠. 여기요. 그리고 머리 긴 사람은 희철이 아니에요? 머리 긴 사람. 형 바로 살라고요? 바꿔주면 안 되죠 뭐. 머리 긴 사람은 상사에 맡기겠습니다. 저도 진실을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. 비밀이 있어. 그래 장훈이도 한번 있어요. 얘기해봐. 뭔데? 하지마 하지마. 바로 하지 뭐 하는 거예요? 이 여자. 하지 마로. 제 여자예요. 원래 우리 고향에 있던 복자. 레이놈. 나 이 여자 사랑해 윤. 너 아주 너 아주 가만. 꼬지 마셔. 꼬지 마셔. 역시 복자야. 또 만졌어? 어디 만져. 복자는 널 잊는 지 오래야. 우리 복자 내 거야. 나는 내 복자. 일로 와. 널 갖고 말 거요.
천천히 드라이브. 하나, 둘, 잘해. 셋, 넷, 다섯, 예쁘고 많이. 여섯, 일곱, 자태가 곱네. 여덟, 아홉, 열, 출발해요. 아유. 에이, 성공하겠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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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어지러워. 아이고, 그렇게 앉지 마요. 아이고, 와, 완전 어지러워. 뭐예요? 19초예요. 살짝이야, 리얼이요. 내가 냉면 먹은 거 내가 아까 선언하는데 넌 아주 내 거예요. 인생의 목표는 야, 너요. 내 거야, 진짜. 아니, 너 아주 또 내가 꼭 갖고 말 거야. 아유, 엄청 요염하구만. 그리고 우리 2%를 뚫은 아이오아이. 그리고 우리 서 박사의 우리 김 박사에게 얘기한 너 그 입 좀 닥쳐. 아, 그래서 저에게 SNS에 빨리 해명글을 올리라면 어, 저 생세! 입 닥치라고, 입 닥치라고.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왜 삼키냐고. 기억을 또 삼키시키네. 사랑합니다. 야, 너 왜 더, 야, 머리를 왜 묶었어? 아이오아이 그랬어? 벗어나 이제 좀 아이오아이에서. 이 형, 아이오아이 때 나한테 입 닥쳐하고 나서부터 나한테 너무 잘해줘. 강훈이 형이 얼마나 열이냐면 나한테도 전화 왔어, 그날. 아, 내가 너한테 입 닥치라고 한 거 그런 의미 아니었잖아. 그래서, 아, 난 알죠, 왜요? 야, 뭐 SNS에 글 하나만 올려줘. 기리라. 기립해, 이수만 선생님 조카시다. 기립해, 아니 스태프들 다 기립해 이거. 이 사장님 저랑 함부로 그런 거 하지 마라. 울어. 제당 이사장님 조카 버리시다. 아, 고마워요 장훈이 형. 호동이 형은 너무 안 돼. 오. 4,000억. 경세비 왜 입고 다니니? 그냥 좋아. 아니? 똑같아. 여기 너 것만 다 해줬니? 어머, 나랑 왜 좋아하니까. 하더라. 아니야, 이거 밑에서 위로 부려야 돼, 봐봐. 이 자세는. 남자친구 있어? 기리철이랑 사귈라고. 기리철이랑 사귈라고. 여자친구 데리러 왔습니다. 내 전화가 아니라서 잠깐만 이게. 이 오빠 방역 있는 거 봐. 오. 가방 챙기고. 아이고, 여자친구. 강과장님. 어? 기도야? 과장이야? 과장, 가만히 있어라! 강과장이네, 지금. 왜 우리 오빠한테? 맞습니다. 왜 우리 오빠한테 자꾸 뭐라고 해요? 똥댕이 아저씨. 너무 무서워. 왜 자꾸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그러냐고. 장미야, 괜찮아. 여자한테 여기 말렸어? 장미야. 김대리. 아, 예, 예. 너 참말로 진짜 부인 맞아요? 참말로 둘이 결혼했다고요? 아, 그럼요. 결혼도 하고. 나 퀸카 출신이에요, 퀸카. 어머나. 그러면 두 사람 첫 키스 장소 어디예요? 하나. 여기다, 두... 왜? 아, 뭐야? 여기다, 왜? 아, 뭐야? 장훈이 형 염색했네? 장훈이 형 염색했네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나 왜냐면 여자 생겼구나요. 아이, 누구야? 여자 생겼죠. 아, 흰머리. 흰머리 난다고 여자 염색을. 아니,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했는데 아까 미용실에 있을 때까지 까만색이었거든? 어. 여기 와서 보니까 엄청 밝아. 그래서 나 지금 깜짝 놀랐어. 형 표정도 엄청 밝아, 지금. 누구야? 나 아는 형님에서 공개해. 그래, 얼굴도 웃으니까 좋네. 널 두고 누굴 사귀어. 아, 왜 내 몸에 손대? 아, 진짜 들어. 형, 잠깐만. 진짜. 형, 우연한 사람 맞어? 빈혈. 저기, 안녕하세요. 아, 빈혈. 아, 뭐야. 남자의 몸으로 여인 치장을 하고 남심을 홀린 죄로 옥에 가두. 뭐야? 내가 네 남심을 언제 홀렸어? 야, 내가 네 남심을 언제 홀렸어? 야, 근데 남자야? 네가 여기서 제일 예뻐? 어. 아우, 얼굴지 마시오. 나 옆으로 가봐. 언니 좀 앉자. 둘이 외모 비교돼요. 응? 저기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아니야, 저기 아
아저씨 처음 봤는데 꽃에다 물 주면 어떡해요? 어머. 아 저기 너무 꽃 같아서 당신한테 물을 주고 물 주지 마. 나 자라난단 말이에요. 꽃이라서. 아, 물 하지 오징어 젓는단 말이에요. 수미님의 선택을 보도록 할게요. 와 이렇게 왔네요. 누구죠? 저 로즈. 아, 로즈로 왔어요. 스펠링을 뭐라고 썼냐 보여줄 수 있어요? 아 어떻게 우리 장훈 씨의 선택은요? 저 마음 어떻게 이거 진심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? 진심인 것 같습니다. 자 서장훈 씨는요? 이야 힘이 두 번째 커플이 지금 하나보다 자 아직 여러분 첫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하지 말아요. 아이고